목표는 이제 창단 첫 해 우승하는 것이 목표고요. 그리고 이제 지금 정용근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서 좀 전력적으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, 그래도 남은 선수들끼리 잘 맞춰서 좀 똘똘 뭉치고 잘 맞춰서 이제 준비해서 플레이오프에 먼저 진출해서 단기전에서 승부 보는 것이 네, 제 목표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우리 한국가스공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기업처럼 저희 농구단도 KBL과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농구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, 또한 대구에서 저희가 첫 올 시즌을 시작을 하는데 대구 시민들과 그 겨울 스포츠로서 대구 시민들께서 즐길 수 있는 최선의 경기력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